아침부터 먹구름이 한가득인 날. 아빠가 분주합니다. 저희 엄마. 네. 저 걸레 좀 갖고 와봐. 네. 좀 많이 갖고 와야 돼요.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? 비가 온다라니까. 여기 반찬해야지. 밤이라도 또. 냉장고 위에 반찬통과 걸레를 펼쳐놓느라 분주한 아빠인데요. 비가 오기 전에는 늘 치르는 일이라고요. 비가 온다 그러니까요. 저 위에 냉장고 위에 작년에도 그러고 막 물이 그냥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막 줄줄줄줄줄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. 그래서 걸레를 저렇게 몇 개씩 받쳐놓고 또 이제 지팡이로 그걸 이제 다 젖어 있으면 긁어내서 또 교체를 하고 걸레를. 그래서 걸레가 많아요. 어. 네. 앞집에 비가 많이 새나요? 와, 아무래도 이게 보셨겠지만은 뭐 한 150년이 넘은 구옥이다 보니까요. 오래된 집이다 보니 낡고 허름한 건 당연지사. 아쉬운 대로 그때그때 손보고 있지만 날이 갈수록 말썽인 곳들이 늘어만 갑니다. 하수구도 마찬가지인데요. 몇 번을 수리해도 완벽하게 빗물을 막아주진 못합니다. 아까 보셨듯이 여기도 뭐 물이 빠져나갈 길이 없어서 일일이 막 주방으로 막 쏟아지니까 많은 사람 불러갖고 좀 부탁 좀 했지. 좀 해달라고. 임시방편은 혹시라도 비가 많이 오면 저걸 열어놔야 이 물이 이렇게 해서 서면대로 나가게끔 주방으로 쏟아지지 않겠고. 약한 봄비에도 빗물이 새지 않게 이 정도로 단단히 대비를 해야 하니 장마철엔 오죽할까요. 그나마 집안은 걸레로 막을 수라도 있지만 집 밖의 천장은 두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. 아, 이런데도 다 이렇게 새카맣게 곱하게 쓸었잖아요. 이게 다 이제 뭐 이런 데서 다 물이 흐르면서 빠져나갈 데 없으니까 다 그냥 뭐 이거 덴조라 그러죠? 이거를 뭐 전에 살던 사람이 쳤는지 쳐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죠. 뭐 다 이제 흘러내려서 여기.